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 24시의 심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은평구 대조동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의 수상한 조합장 선거에 대한 이야기로 본 팩트체크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한 대형 건설사의 시공권 수주와 공사비 인상과 관련해 다양한 의혹들을 집중 조명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H건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후 약 5년여 기간 동안 본계약 체결을 미루다가 2022년 10월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공사기간은 36개월입니다. 그리고 1년 남짓 공사를 진행하다가 돌연 2024년 1월 1일자로 공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착공한 지 1년여 만에 공사를 중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숨겨진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이 지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이 공사비 미수금, 조합 임원진 공백 상태 등의 이유를 들어서 공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는 현대건설이 자초한 자승자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슈는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에서 발생한 현대건설의 공사 중단 선언 배경에 관한 여러 의혹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건설의 공사 중단 선언은 최근 들어서 벌써 두 번째인데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H건설은 약 6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조 1구역 사태는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태와는 그 사안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둔촌 주공아파트 사태는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조합원과 시공사와의 갈등인데 반해서 대조 1구역 조합원들은 공사비 인상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오히려 공사비를 지급할 테니 공사를 재개해달라는 입장입니다. H건설이 공사를 중단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이유보다는 그 이게 이제 현대건설이 처음에 여기 시공사로 선정된 그 이전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2015년 1월쯤에 그러니까 여기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게 2017년이거든요. 17년 6월달인데 그보다 2년 전인 2015년 1월경에 그 현대건설의 도시정비사업부서 직원들하고 모 용역업체 직원들 몇몇이 현재 이제 조합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조합 임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미리 만납니다. 그때는 이제 전임 조합장 박 씨하고 그다음에 조합원 양 씨 이런 사람들을 미리 접촉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2013년 12월 총회로 그 당시에 그 박모 조합장이 조합장으로 선출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인가 취소됐어요. 취소됐으니까 그 인가 취소된 조합장을 다시 또 조합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현대건설의 도시정비사업팀 부서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대거 투입돼 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후에 그 이 박 씨 전 조합장 박 씨가 그 다시 조합장직에 복직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그러면 계획을 바꾸죠. 지금 저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번 인터뷰도 많이 나갔는데 양모 씨가 새 조합장이 되는 걸로 계획을 바꿉니다. 현대건설이. 그러니까 그 양모 씨는 뭐 지역 사회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조그맣게 이제 세탁소 운영하는 정도의 그 평범한 주민이었었는데 그 현대건설에서 갑자기 그 사람을 그 차기 조합장으로 이제 만들기로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하고 그 사람을 결국에는 2016년도에 조합장으로 선정을 해줘요. 조합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현대건설에서. 현대에서 만들어주고 2016년도 4월에
선거를 실시해서 그 양 씨 등 몇몇을 조합 임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은 다시 또 이제 현대건설을 이 지역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유착을 했다고 저희는 의심하고 있는 거고요. 사전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뭐 경찰청 조사나 이런 자료들에 거의 뭐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2016년도에 조합장으로 만들었고 이 조합장은 다시 2017년도에 현대건설을 이 지역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을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입찰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뭐 현대건설에 유리한 입찰 조건을 만든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현대건설이 그냥 당연하게 여기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준 거죠. 이들이 이제 서로 유착관계에 있었는데 그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공사비나 뭐 공사비 지급 조건이 터무니없이 이제 조합원들한테 유리한 거죠. 예를 들어서 빵빵백 계약금 0%, 중도금 0%, 그 다음 나머지 잔금은 100%.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끝난 다음에 일반 분양에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공사비를 받아가겠다는 형식의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주민들 이사 가게 되면 이사비를 세대당 1,000만 원씩 지급하겠다든가 뭐 공사비 지급 조건, 공사비도 3.3제곱미터당 430만 원에 하겠다는 아주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로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죠. 현대건설이 뭐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조건에 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조합장 양 씨와 현대건설 간의 사전의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2021년 이 접어들 무렵이죠. 현대건설은 그 전해 19년도에 양 씨 등 조합장을 연임시켰어요. 3년간의 직무기간이 끝나고 연임을 시켰는데, 연임시켜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공비를 인상하고, 공사비 지급 조건도 변경해서, 시공사 본 계약을 체결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2021년 5월 무렵에 양모 조합장하고 이 나머지 전원 조합 임원들이 해임됩니다. 해임이 돼버리니까 현대건설이 계획했던 게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21년도에 본계약 체결하고 공사비를 듬뿍 인상한 다음에 뭐 착공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선수금조로 돈을 좀 받으려고 했었는데 느닷없이 조합장이 해임된 거죠. 조합원들 결의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대건설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그 양모 씨 이 조합장을 복직시키려고 그때부터 시도를 하게 됩니다. 2021년 5월경에 해임됐던 양모 조합장을 다시 조합장직에 복직시키려고 처음에 총회를 개최하죠. 그게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의 방법으로 22년도 1월 달에 조합원 전체 회의, 말 그대로 선거인데요. 선거를 다시 개최해서 이 양모 씨를 다시 조합장으로 뽑아요. 해임된 사람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조합장으로 뽑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를 한 것이 이제 법원으로부터 밝혀지면서 현대건설로서는 또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21년도에 실행하려고 했던 것들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년도에 그 양 씨를 다시 조합장으로 만들어서 다시 공사 계약, 공사비 지급 조건이라든가 공사비 인상에 대한 계약들을 다시 체결하고 공식적으로 돈을 받아가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그래서 급히 양 씨를 조합장으로 다시 뽑아줬는데 다시 만들어준 거죠. 만들어줬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제기되니까 7월 달에 다시 또 총회를 소집해서 나머지 임원들을 또 복직시키거나 그 다음에 그 해를 넘겨서 다시 또 23년도 1월 달에 다시 또 총회를 열어서 양보열 씨를 다시 또 조합장으로 만든다거나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23년도 9월 8일 날 또 총회를 열어서 양 씨를 또 조합장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런 모든 계획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네 번의 선거를 치렀는데 네 번 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양모 씨를 주합장으로 다시 만들려는 거. 그건 뭐 배후에는 저는 현대건설이 있다고 보고요. 그 현대건설이 23년도 9월 8일 날 했던 그 임시총회, 그 주합장을 선출하는 총회에 그 양모 씨를 다시 주합장으로 만들었지만 그마저도 법원에서 그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가 되다 보니까 도저히 23년도 내에 그 공사비 2,200억을 달라, 2,000억을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할 수 없게 되고 뭐 일은 좀 복잡하게 되고 아니 현대건설로서는 야 공사비도 못 받았는데 이런 핑계를 대고 지금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공사를 재개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양모 씨 같은 사람이 없어요. 현대건설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양모 씨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조합장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 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이유는 양모 씨가 체결한 그 공사 계약 변경이 무효거든요. 지금 사실은. 무효라서 그 자격이 없을 때 한 거예요. 자격이 없을 때 그렇게 변경을 해준 거라서 그러면 그 전 조건으로 해야죠. 계약금 형식, 선수금이 0원, 0%, 중도금이 40%, 0%. 그 다음에 나중에 분양까지, 일반 분양까지 다 끝난 다음에 잔금 100% 받아가는 그 전에 계약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변경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만. 그런데 그런 현대건설이 지금 언론, 매스컴 상에는 뭐라고 하냐면 2천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거죠. 그들이 제안한 것들은 0%의 선수금, 0%의 중도금이었어요. 지금 그 양모 씨 조합장으로 만들어서 양모 씨가 뭐 암암리에 자기들 마음대로 변경해주고 했던 것들을 그대로 받아가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그 양모 씨가 다시 조합장 된 것들이 무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효라고 하는데 받아갈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은 원래 계약대로 0%를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도금까지 해서 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로서는 이런 조건들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사실은. 그 압력을 넣는 거예요. 조합원들한테. 아, 바꿔줘. 공사비 줘. 나 원래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어려워서 안 되겠어. 공사비 줘. 공사비 주고 우리가 달라는 대로 줘. 그러지 않으면 공사 안 해. 근데 그걸 해줄 사람이 양 씨예요. 양 씨가 아니면 양 씨랑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합장이 돼야 그 현대건설이 요구하는 수준대로 그대로 해줄 거기 때문에 뭐 그래서 지금 그래서 공사를 중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조합장 선출 선거는 사실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임된 전임 조합장 Y를 조합장직에 복직시키는 복직선거였다는 점이 밝혀져 충격적이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H건설이 2015년 초부터 Y를 조합장직에 선임되도록 하기 위해 금품,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사전 유착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입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진술을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H건설의 대조 1구역 장학시도는 이미 조합 설립 이전부터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Y의 조합장직 당선과 H건설의 시공권 수주에는 H건설의 도시정비 사업팀과 수주기획사 그리고 그들로부터 하청을 받은 서너 개의 용역회사에 의해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준비되어 이루어졌다는 결론입니다.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은 조합임원 선출과 관련해서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누구도 관여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처 시공사로 선정되지 아니한 건설사는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겠죠. 오랜 기간 이 지역에 거주한 한 조합원 증언에 따르면 H건설이 조합을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또는 이러한 사실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자녀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라고 증언할 정도로 H건설의 사전 개입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2019년 4월 4일 날 그 Y조합장하고 이제 다른 임원들이
연임했어요. 그 다시 또 이제 사기 조합으로 바뀌게 된 건데 그 연임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연임 결의도 용역원들이 서면 결의서를 징구해서 연임에 찬성한다, 연임에 찬성한다라는 표를 만들어서 후딱 해치운 거죠. 그 선거는 선거에서 그 용역원들, 그러니까 제3자죠. 제3자가 투표를 대신하게 하는 것들 역시 도시정비법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 서면 결의서 같은 거 징구하는 거, 조합 업무 이런 것들, 의결권, 의결의 행사 이런 것들은 조합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그런 것들을 제3자가 대신한다, 용역업체가 대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업체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체라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정비사업 등록을 해야 되죠. 서울시에 등록을 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이 정비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등록 업체를 반드시 그 용역업체로서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조일구역에 그 서면결에서 징구하고 총회를 대행하고 했던 용역업체가 모두 무등록 업체예요. 이것까지 말씀, 현대건설이 추천한 업체인데, 다 무등록 업체고, 뭐, 정비업체에서 또 위탁을 맡긴 업체라고 하는데, 또 무등록 업체. 이런 것들은 처벌되거든요. 처벌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처벌되지 않았어요. 그, 이상하게 이제 수사 당국, 경찰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를 해도, 검찰에서 4개월, 5개월 지고 있다가 증거 불충분. 그러면 이제 일반 조합원들은 그런가 봐, 증거가 부족한가 봐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부정이나 부패 이런 것들이 양산되는 거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거는 이제 시공 단가를 올려준다든가, 그 다음에 협력업체를 뽑았는데 협력업체 뽑는 것서부터 협력업체 뽑고 나서 협력업체 용역료를 또 인상을 해준다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 인상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조합원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그런 중요한 문제들을 달랑 서면결의서 한 장으로 해결해버리니까 그것도 내가 쓴 게 맞아? 라고 의심되는 서면결의서들로 이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정선거다, 뭐 부정한 의결권 행사다 라는 문제가 계속 시비가 있는 거고요. 그게 위조를 했는지, 서명결서를 위조를 했는지, 조작을 했는지, 아니면 뭐 명의도용해서 그냥 갖다 놓은 건지는 정말 밝히기가 어려워요. 대신 무등록 업체에게 이런 업무를 위탁했다, 무등록 정비사업자에게 총회 대행 업무를 맡겼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입증해도 뭐 사법 처리가 안 돼요. 뭐 무모하니까. 워낙 현대건설이 힘이 세서 그런가요? 2017년 3월경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H건설은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명 빵빵백이라 불리는 공사비 지급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선급금 0%, 중도금 0%, 일반 분양을 마친 후 그 이익금 등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잔금 100% 방식의 공사비 지급 조건을 말합니다. 3.3제곱미터당 430여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하였고, 이사비 명목으로 세대당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는 3.3제곱미터당 440만원 가량 등을 제시한 D건설사를 따돌리고 H건설이 시공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현대건설이 기획한 제안임도 여러 증언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Y조합장 등 조합집행부는 한결같이 H건설에만 유리한 입찰 참여 조건 등을 내놓았고, 현금 제공은 물론 심지어 H건설이 과거 대여해준 불법 대여금도 낙찰자가 대신 변제해주는 조건까지 입찰 참여 조건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역 사업의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H건설 또는 D건설의 입찰 제안서는 모두 H건설 박모 과장이 만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에서 제시하던 예정 공사비 산출 자체를 H건설이 하청 준 것이나 다름없는 지적산 주식회사에서 작성하였음도 의혹 중에 하나입니다. H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에도 H건설은 가계약 상태로 있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시공비를 인상하거나 공사비 지급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요. 그 기간 5년여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뜻밖에도 2021년 5월 21일 도련 조합장 Y 등 조합 임원 전원이 조합 임시총회에서 전격 해임 의결됐습니다. 제일 크게 당황한 쪽이 이제 현대건설이었습니다. 그렇다는 후문이죠. 뭐 시공사로는 선정이 됐는데 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사비도 주겠다. 천만 원씩. 그 다음에 평당 3.3제곱미터당 430만 원대 공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선수금 0%, 중도금 0%, 뭐 잔금은 일반 분양 끝난 다음에 이익금에서 이제 받아가겠다. 그런 파격적인 조건들을 내걸었으니까, 뭐 실제로 투표를 했어도, 여러 건설사랑 경쟁을 해서 투표를 했어도 현대건설이 됐겠죠. 이 정도 조건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입찰 방해 같은 걸 해서, 조합장 입찰 방해에서 현대건설이 사실 단독 그 입후보한 거나 마찬가지, 입찰에 응찰한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를 거뒀고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선출됐는데 현대건설의 목적은 이게 아니었죠. 그 공사비를 올려야지. 올려야 되고 뭐 선수금 0% 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뭐 깃발만 꽂아놓고 줄 그어놓고 선수금조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시공사로 선정되는 게 우선이니까 일단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겠죠. 그 목적한 거를 이루려면 좀 시간을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본 거죠. 그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뭐 거기 이제 사업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거고 관리처분 계획을 먼저 이제 수립했고 인가 받았고 이제 변경해야 되겠죠. 그런 변경을 앞두고 이제 시기들을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협조할 Y조합장하고 조합임원들이 해임된 거죠. 해임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서둘러서 한 것이 이제 1월 27일, 22년도 1월 27일 날 그 해임된 조합장을 복직시키는 그 부정선거를 하게 된 겁니다. H건설과 Y는 그 즈음 공사비 인상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관리처분 계획 변경안을 조합원 총회 의제로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H건설 입장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변경안이 인허가 기간 지자체인 서울 은평구청으로부터 인가되는 즉시 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에 들어가려는 계획이었었는데 뜻밖의 암초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022년 1월 27일자 조합장 선출총회는 단순히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해임된 전임 조합장 Y를 다시 조합장으로 재선출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획된 선거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개최 시도에서 이미 부정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부정투표 방식이 아니고서는 절대 실현될 수 없는 악조건 속에 무리하게 실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건설 측이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 담당 직원들이 의도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Y조합장이 해임 의결된 뒤 6개월 남짓 만에 급히 위 2022년 1월 27일 신임 조합장 선출총회가 개최된 것이고 이어서 2022년 7월 1일, 2022년 7월 29일, 2023년 1월 13일 세 차례 총회를 추가 개최하여 Y조합장으로 하여금 H건설이 의도된 대로 공사비 인상,
공사비 지급 조건 변경안 등을 승인하도록 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Y를 조합장직에 복직시키기 위해 결국 명명백백히 밝혀질 부정선거를 기획하는 등 총 4회 걸친 총회를 개최하면서 총회 대행 용역료만으로 수십억 원의 조합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정선거임을 감추기 위해 다수 법무법인에 소송 변호를 의뢰하여 막대한 조합 예산을 허비하였습니다. Y의 업무상 배임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서울 고등법원, 대법원 등 법원은 위 2022년 1월 27일자 총회 결의, 즉 조합장 선출 총회죠. 2022년 7월 1일자 총회 결의 또는 2022년 1월 13일 추인 총회 결의 등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더 나아가 조합장직에 복직되었다 주장하는 Y의 직무 집행을 즉시 정지하는 결정도 추가하였습니다. 2023년 공사비 선수금 약 2,200억 원 수금을 사업 계획으로 잡아 수금을 목포하였던 H건설은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겼음이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이제 H건설은 Y가 다시 조합장직에 복직하거나 Y와 다름없는 또 다른 Y를 신임 조합장으로 미리 내정하여 조합장 삼지 아니하고는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약속한 시공비나 시공비 지급 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전임 Y 조합장의 조력이나 도움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Y를 조합장직에 복직시키려 하였던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최종 법원의 판단으로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되자 이제는 사업을 방해하는 소송꾼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급기야 공사 중단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변명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주비 사업자 대출 이자 등 조합원 부담이 더 한층 가중되게 생겼다며 조합원 한 세대당 1억 원 내지 2억 원 이상 추가 부담금을 책임져야 한다거나 하루에 60만 원씩 그 부담이 가중된다는 등의 여론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조합원들은 대다수 조합원들은 선수금 0%, 중도금 0%, 지급 잔금 100%의 그 지급 조건을 고집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계약한 데 2017년도에 시공사 선정됐으니까 그때 평당 430만 원 정도 되는 공사비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느 정도 공사비는 인상될 거를 예상하고 있고 선수금 달라 그러면 주겠다. 중도금 달라 그러면 주겠다. 뭐 잔금 달. 근데 이제 일정한 그 좀 일반적이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또 조합원들이 부담을 느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선수금 먼저 40% 내놔. 선수금 뭐 30% 내놔. 뭐 이런 조건. 공사비 뭐 10% 이렇게 인상한 것도 아니고 35% 40%를 인상해 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겠죠. 이게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그런 거. 근데 뜻밖에도 우리 저희 조합원들 대다수는 그래 늦어지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 올려주겠다 공사비 올려주고 지급 조건도 변경해주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고 현대건설 측에다가 그렇게 조합원 뜻을 전달했는데. 그래도 공사를 중단했어요. 왜 중단했는지는 뭐 더 올리려고 그러나 뭐 한간에는 뭐 3.3제곱미터당 814만원까지는 인상을 해야 현대건설이 수지 타산이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전 조합장 Y씨나 그 뭐 그 추정 세력들 런닝메이트 G씨 이 사람들은 이행각서 써가지고 현대건설이 이행각서 제출해서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미 동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수사 당국의 인지수사 자료 등을 살펴보아도 H건설의 지나친 간섭과 관련법 위반 사실 등이 명백히 확인되고 조합 임원진 사전 내정이나 유착 사실 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H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오래전부터 이미 수십억 원의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해 주었고
14명 이상 조합 사무실을 무상 제공해 주었으며 시공사 선정 직전 그 이후에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Y조합장 등에게 현금 20억 원을 무상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또 실제 제공하였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는 점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함에도 어떻게 법망을 피해서 시공권을 수주하였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이렇듯 H건설은 오래전부터 건설산업기본법과 도시정비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조합을 장악해왔고 입찰방해 등 불공정한 입찰을 진행하여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뒤에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인선을 좌지우지하며 터무니없이 공사비를 인상한다거나 예정에 없던 2천억 원을 내놓으라며 조합원들을 겁박하며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2016년 4월경 신임 조합장에 선출된 Y조합장은 이듬해 6월경 현대건설을 이 구역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왔고 2019년 4월 4일 연임까지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H건설은 이때까지도 시공 본계약 체결을 미루었는데요. 이유인 즉 시공사 선정 당시 제안하였던 공사비와 공사비 지급 조건 등을 변경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게 본계약 체결을 미적거린 이유라고 하는데요. 시공사로 선정될 당시 현대건설을 선수금 0%, 중도금 0%, 대조 1구역 주택 재개발 신규 아파트 건립 공사는 2024년 1월 1일자로 시공 중단 사태를 맡고 있습니다. 시공을 맡은 H건설은 공사비 선수금 2천억 원 미납과 조합 집행부 공백 사태를 공사 중단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현대건설이 아직 이 구역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현대건설의 도시정비사업부서 직원들과 현대건설의 자회사급 용역업체 직원들 몇몇이 전임 조합장 박모씨, 조합원 양모씨 등을 미리 접촉했습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박모씨 등을 주축으로 제2기 조합의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는데요. 선출이 묘연된 조합장 박모씨를 다시 조합장직에 복직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해임된 Y조합장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재선출하는 네 차례에 걸친 총회 선거를 실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임 조합장 박모 씨를 복직시키려는 당시의 시도도 근자와 마찬가지로 현대건설이 계획한 대로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연일 총회 소집을 공고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이죠. 급기야 현대건설은 박모 씨를 조합장으로 재선출하는 계획을 포기하고 지금의 Y를 신임 조합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4월 23일 특별한 이력이나 인지도가 없던 Y가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서 또는 여러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해선 부정투표의 방식이 이전부터 이미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급기야 현대건설은 박모 씨를 조합장으로 재선출하는 계획을 포기하고 지금의 Y를 신임 조합장으로 만드는 계획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4월 23일 특별한 이력이나 인지도가 없던 Y가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서 또는 여러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해선 부정투표의 방식이 이전부터 이미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합장이 된 Y는 이제 현대건설을 대조 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타 시공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입찰 규정을 만드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당시 입찰 방해 등에 관여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자료 등에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건설은 Y 등과 사전 유착 관계를 맺은 뒤 시공사로 선정된 것이고 Y 등을 앞세워 시공비를 인상하거나 시공비 지급 조건 등을 변경한 뒤 본계약 등을 체결하기로 이미 계약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두륜 2021년 5월 22일자 조합원들이 발의한 조합임시해임총회에서 Y 등 조합임원들이 해임, 직무집행 정지가 의결되었습니다. Y 등 현대건설과 유착관계에 있는 조합장 등 조합임원들이 해임이 근본 사태의 시발점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5월 Y 등 조합임원들이 해임된 이후 현대건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작년 9월 8일 날 다시 또 Y조합장을 조합장으로 만들어주는 그 총회를 또 했어요. 물론 이제 법원에서는 그 효력을 중지시켰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기어코 그 Y조합장을 복직시켜서 나는 2200억은 받아가야겠다 라는 그 속내를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낸 거고요. 그 전에 뭐 그 이 현장에 보면 공사 현장에 보면 현대건설 직원이 나와 있어요. 현장 담당이라서 우리는 공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김모 팀장이 나와 있는데요. 김모 팀장이 Y조합장 미리 부릅니다. 부르고 런닝메이트 상임이사 할 사람 그 공모 씨 이 불러요. 불러서 뭐 이행각서 쓰게 합니다. 너희 조합장 만들어 줄 테니까, 너 상임이사 만들어 줄 테니까 올 연말까지 2200억 내놓는다고 여기다가 각서 써. 뭐 우리는 뭐 조합원 분양 총회까지 해서 조합원 분양금 중도금까지 해서 공사비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제 공사 중단하면 그 피해가 크지 않겠나 해서 이제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 각서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지급하려고 해도 그 조합에서 이제 2023년, 2022년 뭐 매년 예산 결산하잖아요. 그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합원 분양 대금, 중도금 대금이 조합의 수입으로 일단 잡혀야 되는 거고 또 지출할 것으로 뭐 추가 예산으로 지출할 걸 또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장으로 다시 만들어 줄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총회를 열어서 예산을 편성해라. 추경 예산 같은 거예요. 추가 뭐 2200억 지출할 예정이라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또 수입으로도 좀 잡아라. 그거를 해라. 9월 8일 날 조합장 선출되고 다시 그게 이제 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뭐 한 달 내에 받고 빨리 서둘러서 또 한 달 내에 뭐 총회를 또 한번 열어서 예산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2200억에 대해서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만 12월 내에 2200억을 받아갈 수 있다. 이런 계산으로 해서 마지막도 시도를 합니다. 다섯 번째 양불 조합장, Y조합장 복직도 총회를 또 부정선거 또 합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뜻대로 안 됐죠. 법원이 또 부정선거라잖아요. 부정선거라고 하고 뭐 절차를 어긴 하자 있는 총회라고 하고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빨리 결정을 빨리 내려줘서 다행이에요. 이게 만약에 해를 넘겨가지고 그 다음에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면 12월 달에 아마 2200억 받아갔을 거예요. 2200억 받아갔고 나중에 이제 법원 결정 나고 무효인데 다시 돌려줘. 이런 사태. 은행 대출 받은 거 우리 중도금 대출 받은 거 다시 취소해줘. 그 이런 또 복잡한 문제에 또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2023년 연말까지 2200억을 그 받아가지 못한 현대건설이 그 못 먹는 밥에 재 뿌리듯이 그냥 공사 중단해버린 거죠. 그러면 조합원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어 빨리 공사해주세요 돈 드릴 테니까 조합장 다시 양보일시로 앉히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발 공사는 중단하지 말아주세요. 왜? 공사 중단하면 공사 지연에 따른 뭐 지체 보상금 혹은 이미 대출 받았는데 이주비 같은 건 이미 대출 받았거든요. 대출 받은 거에 대한 이자 뭐 이런 것들이
또 비리율도 하락할 것이고 그러면 손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루하루 누구는 이제 하루에 60만 원씩 손해 난다고 해요. 공사 지연되면 그러면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 받은 이자가 이렇게 해서 나 60만 원보단 적지 않겠냐 뭐 그렇게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급기야는 그 달란들에 주는 거죠. 이게 건설사의 행포인지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가 다 이런 건지 지금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 현대건설 같은 대기업이 특히 이제 현장에 나와 있는 이제 직원이 너 조합장 해, 넌 뭐 상임이사 해, 그리고 너 공사비 준다고 각서 써, 뭐 선수금 준다고 각서. 지금 이 공정률 전문가들 몇 분 의견을 들어보면 공정률이 지금 10% 남짓이에요. 10%에서 13%, 15%. 전체 총 공사 금액은 기존 계약서에 의하면 뭐 한 4,800억, 4,300억 정도 공사비인데 변경된 공사비는 6,000억 정도 되거든요. 6,000억이라고 봤을 때는 뭐 또 올리면 뭐 더 1조를 넘어가겠지만 변경된 공사비 대비해서 지금 10% 남짓한 공정률을 보였다면 지금 한 600억 정도 지급해 주는 게 맞죠. 기성급으로 나눠서 지급하면 2,000억 달라는 거 뭐지?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초과 기성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Y 조합장은 뭐 동의한 거고요. 그렇게 주겠다고. 다시 또 런닝메이트 나오는 뭐 상임이사도 역시 우리가 드려야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그 전국 어느 현장이든 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주장이 저희들 주장이 좀 과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공사는 100원어치 해놓고 돈은 1,000원 달라고 그러니까 누가 이걸 좋다고 하겠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아파트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난 2017년 6월 18일 대주 1구역 시공사 선정총회 전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 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현대건설하고 그 Y 조합장 관련해서 범죄 사실 기록들이에요. 근데 경찰청에서 이미 수사한 범죄 사실 기록인데 사실 내용은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이전에 조합에 이제 금품이나 향응 뭐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주 핵심이고요.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이제 조합 사무실을 현대건설이 전세로 임차해서 그걸 이제 조합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뭐 한 14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했다. 재산상의 이익을 줬다는 얘기죠.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은 뭐 현대건설이 뭐 전세권 설정 같은 거 해놨을 테니까 그걸 뭐 조합이 받아서 이익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임차료를 한 번도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료가 뭐 당시 금리를 적용해서 보면 그만큼의 임차료만큼은 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20억 원 시공사 선정 총회 응찰하면서 이제 입찰 참여 조건으로 20억 원 주겠다. 빌려준다가 아니고 주겠다. 미리 약속한 거고 현대건설 대표이사 명의로 20억 입찰 보증금에서 찾았어. 뭐 이런 그 이행각 인출 승낙서 입찰 보증금 인출 승낙서를 제공하고 응찰한 것.
그럼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같이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도 똑같은 조건을 하지 않았느냐 뭐라고 하는데, 그 밖에 뭐 15개, 14개 업체들은 그런 조건들이 이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응찰 자체를 포기했죠. 포기했는데 이제 대우건설이 입찰 보증금 넣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이 뭐 대우건설의 입찰 제안서 자체도 현대건설의 박모 과장이 혼자서 만든 거니까요. 이게 이제 입찰 제안서입니다. 기호 1번 대우건설, 기호 2번 현대건설. 나중에 이제 표로 보시겠지만은 입찰 참여 제안서를 보시면 여기 이제 공사비 지급 방법에서 입주시 100%를 주게 돼 있어요. 입주시 100%. 뭐 아니면은 뭐 여기 뭐 실착공 후 공사비 조정 없음, 아니면 또 지질 여건에 따라 조정 없음,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앞부분이 대우건설 입찰 제안이고요. 이 뒷부분이 이제 현대건설 입찰 제안인데, 이거 이제 이것 자체를 현대건설에서 그 박모 과장이, 그 이름을 대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 박모 과장이 혼자서 만든 거라는 그런 웃지 못할 얘기도 있어요. 시공사로 선정되기 전에 조합에 이제 사업비 대여금 명목으로 한 40억 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나 이런 자기들이 상환 받아간 근거들만 따져서 40억 원인데, 실제로는 한 9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협력업체를 선정한 거에 대한 계약금을 조합에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조합 설립 이전에 정비업체라든가 설계업체를 먼저 뽑아요. 이제 선정해서 업무를 좀 대행하지, 전문가들한테 이제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데, 정비업체나 설계업체 선정할 때 선정해놓은 뭐 계약금을 줘야지. 계약금을 안 주니까 현대건설이 대신 주는 거죠. 계약금을 대신 주고, 이 계약금을 받은 이 업체들은 그 계약금만큼 리베이트를 또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이제 조합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공사비 인상해주죠. 아니, 용역비 인상해줘서 너희들이 리베이트 준 만큼 올려주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요 세 가지 정도가 이제 경찰청 수사에서는 뭐 기소 의견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 밖에도 뭐 조합이 이제 조합원들이 뭐가 잘못됐다 민원 제기하고 소송 제기하고 하면 그 대응해서 이제 하는 것들에 대한 사건 위임 계약, 변호사 선임료 같은 거 또 대납해주고, 2016년 4월 달에 Y 조합장이 처음으로 조합장에 선출됐고, 그 6월 달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해서 조합은 동의를 받는 총회를 또 했고, 2017년 6월 달에 그 시공사 선정 총회를 했어요. 이 세 개의 총회를 했는데, 각각 뭐, 100여 명 넘게, 그 다음에 뭐, 기간도 총회 소집하겠다고, 총회 소집 공고 나가고, 한 15일 정도 후에 총회를 하는데, 이미 뭐 한 3개월 전부터 홍보 요원들이 막 돌아다녀요. 뭐 그런데 인력 비용, 인건비, OS 인건비는 뭐 1인당 20만원, 18만원, 팀장급은 뭐 25만원. 열흘만 돌아다녀도 뭐 2억, 3억 되겠죠. 100명씩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비용들을 조합이 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설사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려고 하는 이 건설사에서 대신 내줘요. 그것도 걸릴까봐 현대건설이 자회사처럼 뭐 다니는 이제 철거회사가 있어요. 미강 측에서 그 용역비를 대신 내줬고, 이게 오랜 관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너희들이 용역비를 좀 미리 내줘, 그럼 여기 철거는 너희들한테 다 줄게, 뭐 이런 거래가 성립된 거죠. 그것도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던 사실인데, 이게 뭐 정산에 근거가 없는데 마냥 외상으로 할 수 없고 1년씩 2년씩 100명씩 200명씩 되는 용역들이 돈도 안 받고 그냥 나중에 조합해서 사업비 대출 받으면 그때 나중에 받을 게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비용들이 아무 문제 없이 다 지급되고 몇 년씩 기다려도 돈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뭐 그 당시에 그 미강에서 그 미강 철거업체 미강에서 그 용역비를 대신 왜내 현대건설이 내주라고 하니까 현대건설이 내주라고 하니까 대신 내줬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변호사 비용 그 사건 위임 계약 변호인 선정해서 조합 측을 대신한 변호인을 선정하는데 변호사 선임료 그 사건 위임 계약한 비용이 있어요. 1,1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런 비용 내주고 성공했을 경우에 성공보수도 얼마 이런 계약을 체결한 게 있는데 조합장이 선출이 안 돼서 조합장이 아직 아닌데 이 양반이 그 조합을 대신하는 변호사를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은 내가 못 내니까 조합이 낼 수 없으니까 건설사에서 대신 내줘. 조합이 어쨌든 돈을 빌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도시정비법상의 자금 차입의 방법 위반,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든가 이런 문제도 또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뭐 지적조차도 안 했어요. 검찰에서 그 도시정비법이나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분명히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처벌 안 되고 그냥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어요. 이런 것들을 뭐 지금에 와서 왜 문제 삼느냐? 왜 현대건설이 지금 공사를 중단해 버렸으니까 왜 근거도 없이 자기들이 원래 계약했을 당시에는 선정될 당시에는 이렇게 안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공사비 못 받았다고 또는 뭐 저 Y조합장 해임했다고 그 사람이 다시 조합장으로 복직해야 되는데 복직 못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죠. 517만원 평당 517만원 공사비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 올리겠다는 얘기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아닌 이상은 지금 조합원들이 주겠다는데도 공사 중단했으니까 돈 주겠다고 다소 좀 조합원들이 부담되지만 그 공사비를 그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은요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한 분양 대금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 분양 그 중도금을 미리 조합해서 이제 수금을 해서 중도금 그 재원을 마련해서 그걸 공사비로 주겠다는 거예요. 중도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죠. 지금 우리 저 대출 기관은 신한은행인데 신한은행에서 그럼 조합원 분양금에 대해서 중도금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 원래는 0%인데 선수금이든 중도금이든 0% 공사비 0% 지급하는 건데 굳이 뭐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조합원들이 공사비를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공사 중단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숨은 의도가 더 올려야 되는데 뭐 그 Y조합장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이처럼 전임 Y조합장은 정보공개 위반 벌금형 3건 조합원 명예훼손 형사처분 등 다방면에 걸쳐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건설의 BOR의 리베이트 수수 등 범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권을 득한 이후에도 터무니없이 시공비를 인상하거나 조합장 Y와 같은 현대건설에 협조할 새로운 조합장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조합 집행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조합장 등을 미리 내정하는 형태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와 사정당국의 단호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행보는 계속될 것이므로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다수의 조언들, 국민들을 보호하여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24시의 심소원이었습니다.